오늘은 가곡 봄이 오면을 배워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반주를 배워보실 텐데요. 먼저 C 메이저로 멜로디를 배우고 쉬운 반주를 익힌 후에 F 메이저로 조를 옮겨서 조금 더 어려운 반주로 배워보시겠습니다. 이 곡에는 셋이 따는 표도 나오고 느림표, 16분 음표까지 나와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 이름도 적어뒀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2 3박자죠. 하나, 둘, 셋. 느림표는 그 음의 길이를 두 배에서 세배더 늘려서 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 박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멜로디를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코드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코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왼손을 기본 코드로 정리를 해뒀으니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C 코드 도미솔, 그 다음 F 코드 파라도, G 코드 솔시레, D 마이너 코드 레파라, E 마이너 코드 미솔시, A 마이너 코드 라도미. 이 기본 코드를 이용해서 반주를 해보실 텐데요. 쿵짝짝 반주 말고 쿵짜악 반주를 해보시겠습니다. 전주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전주에서 나오는 세 번째 마디는 F 코드가 한 박, 그다음 바로 G 코드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 코드는 베이스 파만 쳐주시고, 그다음 G 코드 솔시레를 다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쿵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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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악. 다음에 A 마이너가 나오거든요. E 마이너 두 박, 그 다음 마지막 박 A 마이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F 코드. 한번 양손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오른손이
낮은 솔을 치고요. 왼손도 또 솔을 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오른손이 솔을 치고 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야 양손 소리가 다날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 연습이니까요. 조금 더 어려운 악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플랫이 하나 붙은 F 메이저로 한번 쳐볼까요? C 메이저보다는 F 메이저가 노래 부르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왼손 코드부터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리 바꿈 화음이 나오는데요. 자리 바꿈 화음을 한번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리 바꿈 강의를 올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 코드는 파라도죠. 여기서 1 전위는 제일 밑에 있는 파가 제일 위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라도 파가 되겠죠. 이게 제1 전위 화음인데요. 코드로는 F 슬러시 A로 표시합니다. F 코드인데 A가 베이스로 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도파 1 전위입니다. 제2 전위는 1 전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음인 라가 이 라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파라가 되겠죠? 코드 표기로는 F 슬러시 C가 됩니다. 오늘 치실 반주에서는 제1전위만 나오게 되거든요. F 코드 먼저 한번 쳐보실게요. 파라도 1전위 라도파. 그 다음에 G 마이너 한번 쳐보실게요. 솔, C 플랫, 레. 1전위는 밑에 있는 솔을 위에 솔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러면 C 플랫, 레, 솔. G 마이너 슬러시 B 플랫. 이게 G 마이너의 1전위가 됩니다. 이 곡에서 나오는 코드를 한번 쭉 쳐보겠습니다. F 메이저, 파라도, 1전위, 라도파. B 플랫 메이저, C 플랫 레파. C 메이저, 도미솔. G 마이너 솔 C 플랫 레 G 마이너의 1전위 C 플랫 레솔 A 마이너 라도미 D 마이너 레파라. 왼손 반주는 1음, 5음, 8음을 이용해서 칠 거예요. F 코드를 예를 들자면 파, 도, 파가 되겠죠? 코드의 베이스를 먼저 치고 파, 그 다음에 도파를 한꺼번에 화음으로 연주를 합니다. 왼손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실게요. F 슬러시 A입니다. A가 제일 밑으로 온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라를 베이스로 보시고요. 베이스 6음 베이스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코드 G 마이너 그 다음 G 마이너의 1전이죠. 그 다음 C 코드에서는 도미솔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서도 1음, 5음, 8음을 사용해서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셔도 되고 도미솔로 쿵짜 악 치셔도 됩니다. 도미솔로 한번 해볼까요? 쿵짜 악 F 코드 쿵짜 악 1전위 B 플랫 F 코드 A 마이너 다음에 D 마이너 하나 둘셋 이번에는 악보를 보시면서 왼손을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전위 쿵짜
오른손 멜로디를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주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양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꽉 찬 소리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른손에 코드가 나오는 첫음마다 화음을 넣어 주실 텐데요. 멜로디가 가장 위에 위치해야 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각 코드의 1음, 3음, 5음, 즉 도미솔, 1음, 3음, 5음 중에 선택해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악보를 보시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렵기 때문에 화음을 넣지 않았습니다. 계속 칠게요. 여기도 어렵기 때문에 화음을 넣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된 거 보이시죠? 이거는 양손을 굴려서 이렇게 치실 거예요. 왼손부터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앞서 배우셨던 왼손 연주 방법을 사용해서 양손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훨씬 꽉 찬 소리가 나죠? 훨씬 더 화음이 들어가니까 꽉 찬 소리가 나고 듣기가 좋죠? 양손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실까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